비신호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상태거나 뭐 주황불이 깜빡이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비신호교차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누가 가야 되고 누가 폐차냐 하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원칙처럼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로가 이긴다, 직진이 이긴다, 선진입이 이긴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천하무적처럼 생각해요. 정석처럼 이건 세계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니죠. 예외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보실게요. 보면 대로의 좌회전이고 대로의 직진이에요. 그러면 대로대로는 상쇄가 되고 좌회전과 직진의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직진이 우선이니까 직진이 이겨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는 게 지금 가해자거든요. 대로의 직진이 가해자가 잡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그렇죠. 여기 대로의 좌회전이 한참 전에 깜빡이를 켜면서 여기 들어가던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대로의 직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그냥 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정지선을 이제 넘고 있고 얘는 한참 전에 정지선을 넘어서 한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로의 직진이지만 당연히 가해자가 잡히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걸 못 봤던지 아니면 내가 대로인데 그러고 쏘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거는 둘 다 빨강이 잘못하는 거예요. 대로 직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인 사람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로와 소로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대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로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대로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이거 튀어나올 거를 예측해서 대로가 뭐 80km 도로인데 뭐 60km, 50km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당연히 대로가 피해자가 되는데 요거요. 소로에서 나와가지고 중앙선을 넘고 이미 80% 이상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대로 2차로가 네, 대로 2차로 직진이 올라와서 그대로 딱 떼는 경우예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거 올라오면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딪히냐고요. 둘 중에 하나죠. 아까랑 똑같아요. 못 봤던지 내가 대로 직진인데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대로 직진이 가해자가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요 사고에서 이면도로 사고인데 서로 불법 주차가 돼 있어서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골목길 옆구리 사고인데 골목길 옆구리는 내가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진입이기 때문에 옆구리가 받치는 거예요. 그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 내가 과속이면 안 돼요. 왜냐면 과속이면 후진입이 먼저 들어와서 옆구리 받치거든요. 여러분 왜 그래서 골목길에서 천천히 다니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옆구리가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거. 얘가 아 얘는 직진 차로인데 직진하겠지? 그리고 자기 직진하는 거고 얘는 아, 전 좌회전이니까 좌회전하겠지? 그러면서 좌회전하는 거죠. 서로 이제 생각이 꼬이는 거죠. 저거 분명히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게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못한 거죠? 빨간색. 그죠? 이 회전하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비율을 가져가야 되고요. 우회전 같은 경우는 6:4 정도 비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실 때 깜빡이를 수반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지를 하시고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인데 횡단보도 사고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딱 켜있는 초록불 있고 깜빡이는 초록불 있고 빨간불 있죠. 그죠? 딱 켜있는 초록불에서 내려온 사람 치는 거 이건 12대 중과실 100%예요. 근데 깜빡이 있는 사람 상태에서 내려온 거 치는 거 이것도 12대 중과실인데 아닌 게 뭐냐? 깜빡이 때 진입을 했는데 건너다 빨간불 된 거예요. 빨간불 된 상태에서 치는 거 요거는 종합보험 처리를 하시고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골라가면서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섰다 가는 게 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네, 무단횡단 볼까요? 여중생이 저렇게 와요? 저거 피하실 수 있습니까? 막 오는데? 대비는데? 저거? 네. 옛날에 저거 안전운전 브레이크로 막 뒤집어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불법 다 까가지고 과실비율 다 따지고 또 심지어 무죄 판결도 받죠.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저거는. 이거 보행자 100%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블랙박스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블랙박스 정상 작동하는지 앵크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